부자들이랑 얘기하면서 정말 좀 신기한 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은 이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현상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소득을 끌어올리는데 한 걸음 더 빠르게 다가설 수 있겠죠.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섯 가지가 너무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포함되는 부자들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뷰 채널을 했었거든요. 그때 섭외할 때 이 스토리, 이 다섯 가지가 포함되는 스토리가 또 오면은 인터뷰 요청이 오더라도 제가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 다섯 가지가 뭔지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노력이든 행운이든 되겠다 싶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본 사람이건 아니면 뭐 인터넷이든 모바일이건 다 이 되겠다 싶은 순간부터 자본의 투입량을 늘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할 때는 그 되겠다 싶은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겠다 싶은 감각이 뭐냐, 그게 어떤 감정이냐, 이걸 계속 처음에는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마치 어떤 동물적 감각인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이제 인터뷰로 딥하게 파다 보니까 뭐냐면 이 순간이 고객의 숫자가 하루에 두 자리가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물건이면 한 10개, 손님도 10명, 어떤 사람은 이걸 넘어서서 뭐 100명, 200명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100개, 200개로. 근데 처음 이제 흙수저에서 처음 부자가 되는 분들의 공통적인 것이 이 두 자리 숫자를 처음으로 넘기는 순간, 그때 되겠다 싶다는 감각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까지 했던 작업을 돌이켜서 각 작업 단계 중에 가장 유효했던 거를 찾느라고 미친 듯이 노력하는 단계를 거치고 이 기간에 많은 고생을 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 힘듦과 공포가 있어요. 힘듦과 공포. 아, 너무 추상적이죠? 근데 이 공포가 보니까 뭐였냐면은 고용에 대한 공포예요. 이거는 업에 대한 힘듦이죠. 업무량.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나? 저는 이제 계속 파보잖아요. 두 번째 이상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제 돈을 번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단계일 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명분의 노동량을 모두 채우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이 순간이 일시적이라고, 아, 내가 운이 좋아서 일시적으로 지금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뭐 한다 그랬죠? 미친 듯한 노력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한 명분의 노동량이 다 차요. 왜냐면은 내가 이 순간이 잠깐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망한 상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냐? 첫 번째로 가족과의 시간을 줄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식사 시간을 줄여요. 세 번째로 수면 시간을 줄여요. 왜? 일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갈려요. 스토리가 여기서 갈립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일 유지 또는 늘리기, 그러면서 고용을 선택해요. 그리고 여기서 다른 길, 뭐 가난한 건 아니지만 다른 길, 여기서 만족을 선택하는 분들은 일을 줄여요. 일을 줄이고 혼자 합니다.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고용은, 왜냐면은 고용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줄이는 선택이에요. 혼자 하면 다 내 돈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이익이 줄어드는 공포가 하나 있고, 왜냐면 다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는 이 고용한 사람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공포심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많은 흙수저 출신 부자들과 생각했을 때 첫 고용을 하는 순간 이익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공포를 넘어서는, 그거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이야기를 모든 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똑같은 내용이라서 나중에는 이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편집하게 되더라고요. 네. 각자 자기 얘기처럼 얘기를 하는데 듣다 보면 똑같은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도 되게 처음 추상적이에요. 단어 자체는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이거 다 겪어요, 다. 스토리 너무 뻔해. 우리 공포 영화에서 아 이러면은 아 이제 그 뭐 귀신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이 얘기가 아 나올 것 같은데 하면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또 인터뷰로 파봤잖아요. 파보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외로움을 겪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현상을 내 일과 관련된 현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현상이 어떤 일 중독으로 느껴지는데 사실상의 일 중독이라고 느껴져요.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업과 관계없는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단계를 거칩니다. 드라마를 봐도 아니면 남의 어떤 사건을 봐도 아,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이래도 내 업에 지금 힘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드라마를 봐도 업과 관련된 것만 보는 거예요. 책을 봐도, 여행을 가도 업과 연관된 곳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현상을 자기의 업이랑 관계해서 해석하고 답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인터뷰하면서 들었을 때는 사실 이거를 아주 그냥 단순하게 어떤 자기를 포장하는 미사여구가 없으면 어떤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냐면 일 중독 때문에 사람들이 떠난다 이건데, 부자들은 이 순간에 대해서 한결같이 자기들이 이 의도적 외로움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손절당한 걸 수도 있죠.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사람, 같은 목표를 향해서 뛰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랑 얘기해도 재밌는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재밌는 척 연기하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도 한계를 느낍니다. 왜? 1인분이 다 차있고 이제 막 이익을 줄이면서 고용을 하고 해야 될 거 너무 많은데, 이로 인해서 이제 부자들이 내가 부자가 되기 전에 외로워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았어요. 네, 부자가 되기 전에는 외로워지는 순간이 있었다. 네 번째도 그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네 번째는요, 정을 포기하는 순간. 정을 포기하는 순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부자들이 얘기를 다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돈 벌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직거래, 직수입, 직접 생산 뭐 이런 거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통 단계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시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의존했던 거를 그거를 내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직원으로 내재화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업체로 바꾸거나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이때 이제 기존에 했던 사람이랑 틀어지게 되는 거죠. 매번 같이 하던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순간이 오죠. 정보다 실리를 택하는 거예요. 실리. 왜냐면 이제 딸린 입이 생기잖아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정에 대한 배신을 계기로 생존하게 됩니다. 혼자서 하는 일은 무조건적으로 양적인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데 하루가 24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하나 팔리는 것에 대한 마진을 넓히지 않으면 절대로 부가 쌓이는 속도를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마진을 넓히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 고용이랑 확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왜냐면 내가 이익을 내주잖아요. 내준 만큼 사업체의 이익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보다 실리를 선택하는 이걸로 몰리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으로. 그러면서 부자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여기서도 일로 못 가. 그러면 낮은 마진으로 계속 확장을 시도하잖아요. 그러다가 빚을 지는 거죠. 마진이 없는 사람은 빚을 지고 실패의 경로로 가는 경우가, 왜냐면 마진이 없다는 거는 작은 그 풍파에도 회사가 휘청휘청 한다는 거예요. 마진이 있는 사람은 고용을 늘리거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오히려 확장을 하거나 광고를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순간들을 보면은 이 순간들이 나와요. 눈물을 머금고 떠나보냈다. 확장 전에는 마진을 늘리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배신이라는 것이 아주 라이트한 배신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어떤 소식을 접하게 되냐면 그 사람 변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죠. 이 단계로 가기 전까지 어떤 걸 하냐면은 어떤 각 단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뭐 가격을 낮춰달라 그러거나 우리 뭐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게 잘 협상이 안 되죠. 왜냐면 그 사람도 그 사람 삶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그런 스토리도 많이 들립니다. 다섯 번째는 관계적 마찰이에요. 관계적 마찰. 이게 어디서 발생하냐면 그 식당 하면 건물주랑 불화, 아니면은 불의의 사고, 직원과 관련된 사건, 아니면 주변 상인들과 마찰, 아니면 경쟁업체와의 다툼, 이런 게 발생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처음, 내가 난생 처음 소송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간을 썩히고 돈을 썩히는 거죠. 속도 썩고. 그러다가 이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잘 되는 거죠. 원래는 이 문제를 이 사람이랑 소송이랑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작은 단계잖아요. 작은 단계. 제가 말하는 건 부자가 되고 나서의 소송이 아니라 이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는데, 이 단계에서 다툼은 내가 성장을 선택해야 되는데 다툼이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딴 데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피하면서 오히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어떤 주변 환경의 변화, 이거를 그냥 선택해서 이 작은 문제들을 피하는 거죠. 작은 문제와의 싸움을 피하는 상황이 발생하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사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이거 옮기면 왜 더 잘 되냐. 식당이면은 내가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갈 때 더 나은 입지가 뭔지 배우게 되고, 쇼핑몰이라면 또 다음 다른 데로 이사 간다고 했을 때 더 배송에 유리한 사무실로 가거나 아니면 건물주를 볼 때도 더 눈이 높아지겠죠. 어떤 그 현상을 회피하기 전까지 엄청나게 큰 결심을 하고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장과 관계없는 것에서는 내가 피하는 선택, 이거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 다섯 가지가 부자들이 부자가 되는 상태로 진입하는 그 직전에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지금은 인터뷰 채널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다 들어보시면은 이 다섯 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처음 이제 부자가 되고 나서는 좀 다른데, 그 다음에 이제 확장 전략이나 이거 좀 다른데, 그 앞에 단계는 굉장히 비슷한 현상을 겪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달라요? 자라온 환경이나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동기가 다를 뿐이에요. 대부분 이 현상을 거치고 나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기반으로 우리가 그냥 알고 재밌다 할 게 아니라 핵심 요소를 추출하면은 어때요?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 요소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고용, 뭐 광고, 지점, 뭐가 됐건 이거를 우리가 이런 단어로 표현해 볼게요. 확장. 확장을 선택하기 전에 마진을 먼저 늘린다. 이거를 빚내서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마진을 늘리는 작업이 선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더 안정적이죠. 두 번째, 마진을 늘리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일평균 두 자릿수, 물건이든 손님이든 확보한다. 세 번째, 성장과 관계 없는 마찰. 성장과 관계 없는 마찰은 치명적이지 않다면 회피. 그냥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3번은 어떤 거냐면 약간 태도에 대한 거예요. 태도. 우리가 야, 그럼 내가 망하더라도 나 이 싸움은 내가 이긴다, 그런 거를 선택하지 않고 실리를 선택하는 실리, 그죠? 근데 치명적인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따져보면은 어떻게 돼요? 고객 확보, 마진 확대, 확장, 이거죠. 요 순서예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확장에서, 왜냐면 고용이 발생하니까. 여기까지가 고통.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을 구성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현상을 스토리로 풀어내는 것이 있지만, 그 스토리에서 핵심 내용만 추출해 보면은 이 구조를 따라가는 것이, 뭐 재테크 말고요. 재테크는 이거랑 또 다릅니다. 팔아가지고 뭔가를 판매하거나 해가지고 부자가 된 분들의 스토리예요. 재테크 편은 제가 또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처음에 있는 게 뭐예요? 고객 확보. 이거 두 자릿수예요. 저 두 자릿수. 일평균. 요거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또 고민해 본 거예요. 요거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자릿수 고객을 확보하려면. 저는 사실 SNS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SNS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나의 상품에 대해서 미리 판매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는데 리스크를 낮출 수 있으면 상대적으로 내가 리스크 없이 이 부자가 되는 길로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상품 기획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만성적인 수요 부족 국가입니다. 손님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가 물건을 못 대서 망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막 얘기를 해보면 수요가 충분한데 망하는 사람의 스토리를 들어봤을 때는 어때야 돼요? 내가 물건을 못 대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손님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럼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고객을 확보하려면 내가 팔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나라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나라밖에 안 살아봐가지고. 근데 물건은 여러분들이 눈을 조금만 돌리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쿠팡이랑 연계해서 팔 수 있는, 쿠팡에 있는 상품 다 팔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상품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냐면 연습 상품.
이런 연습 상품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연습 상품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드나요? 시간이 드나요? 아무것도 안 들어요. 다만 뭐예요? 마진이 작아요. 근데 일로 갈 수 있잖아. 스토리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연습 상품들을 차별화할 수만 있으면 이 컨텐츠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왜냐면 다 똑같은 거 파니까 그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SNS들을 관찰하면서 어떤 식으로 차별화하는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찾아봤었는데 그중에 오늘은 한 가지를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고르는 과정도 있겠죠. 근데 상품 고르는 과정은 이 영상 말고 다른 걸로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연습 상품을 하나 정했어요? 그럼 이거를 내가 다 똑같은 거 파는데 왜냐면 연습 상품이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차별화할 수가 있어요? 차별화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SNS는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이 연습 상품을 차별화 시킬 수가 있어요. 많은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계속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판매를 일으켜야 되니까. 그럼 그 판매를 어떻게 차별화를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 한 가지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마우스를 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마우스에서는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제품이 가격 대비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미리 다 찾아가지고 알려줘. 그 다음에 이거가 만약에 좀 비싼 거라면 질리게 되었을 때 팔 경우에 쉽게 거래가 되는 제품이 뭔지도 궁금할 거예요. 이런 어떤 제품을 할 때 걱정되고 우려되고 어떤 제품을 이미 사고자 하는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을 모은다면요. 거기에서 겪게 될 문제들을 파악해서 미리 찾은 다음에 다 조사를 한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제품이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품이 없는데요.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연습 상품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쿠팡에 다 있다는 거예요. 쿠팡에 없는데요. 제가 팔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 쿠팡에 그런 제품 없으면은 네이버에서 한 두 개 사세요. 두 개. 예를 들어서 내가 두 개도 못 파는데 마진 확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두 개도 못 파는데? 두 개도 못 파는데 두 자릿수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품을 그냥 네이버에서 두 개 산다고요. 만약에 쿠팡이 없으면, 쿠팡이 있으면 그냥 쿠팡 달면 되고. 내가 두 개도 못 파는데 사업을 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 될까요? 아니죠. 리스크가 겁내 올라가는 거예요. 내 제품을 만들면은 특별할 것 같은데요. 아니, 인터넷에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는 아이디어의 제품은 대부분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시장에 주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 순서가 이렇다는 거죠.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나 팔려고 그러는데 디자인이나 상세 페이지 이런 거 할 줄 모르는데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SNS로 팔게 되면은 두 개 정도 처음에 판매하는 차별화 연습이나 이런 연습 상품들은 그게 없어도 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강기능식품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건강기능식품의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고 그거를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뭐 예를 들면 콘드로이친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고 브랜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면은 이 제품인 거를 여러분들이 다 찾아가는 과정을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조회수는 물론 작겠죠. 왜냐면 거기에 타겟된 사람들만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충분하게 영상에서 설명되었으면은 내가 두 개를 갖고 있는 거를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제품이 필요한 분은 구글 시트를 남겨놨으니까 아니면 고정 댓글에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그분한테 제가 연락드려서 판매를 할게요. 이렇게 남긴다면은 연락이 온다는 거죠. 그럼 그 시트에 입력된 전화번호 개수가 여러분이 판매할 수 있는 뭐가 돼요? 잠재 고객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리스크 없이 첫 단계가 패스가 되는 거예요. 먼저 이 두 개 다 털고 나면은 나머지 분들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품절됐고 재고 확보하면 연락하겠다고.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아 내가 제품이 없어도 할 수 있구나. SNS라는 걸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고객과 제품만 있으면은 매출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단계를 살펴보면 뭐예요? 두 자리 고객 확보, 그 다음에 마진 확대, 나 혼자 일하면서, 그 다음에 확장, 뭐 고용이든 지점이든, 그 다음에 여유와 시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뭐였죠? 마진 확대하는 단계. 마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유통 단계를 생략한다는 게 가장 처음에 떠오르죠. 그렇잖아요. 소매보다 도매가 싸다는 거는 우리가 아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학습되게 되면 그거를 내가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채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등록시킨 아까 전에 그 전화번호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쿠팡 파트너스에 찍힌 매출 아니면 내 채널의 트래픽 이런 걸 기반으로 마진을 파내려갈 수가 있어요. 말처럼 쉽진 않죠. 쉬우면 누구나 다 하겠죠. 그래서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사업 경험이 전혀 없다면 제가 수많은 스토리를 듣고 분석하고 추출하고 했을 때 두 자릿수 고객을 모으는 연습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게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게 해야 되잖아요. 이 SNS를 보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힌트를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뒀어요. 그것도 뭐 한 30분 돼요. 그러니까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이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유튜브에는 영상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에 어떤 영상 봤었는지 어떤 채널 봤었는지 기억나세요? 그 기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독해 두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알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구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